네,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 ASMR 다시 돌아온 부귀영화 컨설턴트 이대강입니다. 예, 꽃집 창업에 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면서 좀 바쁜 일도 있고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ASMR을 남기는 것을 좀 주춤했습니다. 보니까 67번째까지 ASMR을 녹음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68번째. 이 책이 사실 10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8, 69, 70 이렇게 33개만 더 녹음을 하면 이 책을 다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잘 짓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68번째는 유언장을 찾은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유언장을 찾은 청년인데요. 이 책이 좋은 게 이렇게 두 장씩 되어 있습니다. 두 페이지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챕터,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두 페이지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소통하는 데에도 간편하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서 이것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챕터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한 청년.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머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처음부터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조셉 머피 박사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 위치한 디바인 사이언스 교회의 목사였대요. 근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저술가, 교육가, 강연가로서 특히 이제 정신법칙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DJ 덕도 머피 법칙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머피 법칙이 바로 이 조셉 머피 박사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그만큼 이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정말 깊게 연구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이제 창시를 하고 실제로 사람의 인간의 잠재의식을 실제 삶에 적용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행복과 어떤 건강들을 찾아주었죠. 심지어는 다음 챕터에도 나오지만 이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이라고 해서 잠재의식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자기 최면 같은 거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우리가 의식이 뭐 외부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여러 가지 의식이 층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의식을 말하는데 그 잠재의식이 바뀌어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그 잠재의식이 바뀌어야지 현실이 바뀐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이런 책도 잠재의식에 관련된 책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잠시만요. 10초만요. 제 에어컨을 좀 꺼고 와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잠재의식에 관한 그런 연구와 그런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 조셉 머피가 쓴이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 책은 그래도 옛날부터